하지만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네, 5월 첫 거래일은 변동성이 컸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년 만에 3%를 돌파한 것도 시장의 부담이었을 텐데요. 5월 FOMC 회의와 4월 고용보고서 등 주요 경제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중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안도의 한숨은 내쉴 수가 있었는데요. 장중 신저점을 새로 썼던 나스닥과 S&P 500 지수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상승률을 1.63%까지 끌어올렸고요. 다우 지수도 0.26% 오른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매트릭스 에셋 어드바이저스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저점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설명한 반면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주요 지수가 신저점을 기록한 만큼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했는데요.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UBS의 아트 캐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주가 흐름이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각 역대급 실적과 또 7년 만에 적자를 발표한 기업이라 주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애플과 아마존의 5월 첫 거래일은 어땠을까요? 애플과 아마존 모두 장중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보시면 0.2%, 0.18%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전환하는 시장 분위기에 올라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이 기술주의 압박을 가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도 2.5% 올랐고요. 알파벳도 2% 가까이, 테슬라는 3.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1.28% 하락세로 5월을 시작했는데요. 그에 비해서 메타와 엔비디아는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고요. 그 덕에 엔비디아 시총 8위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그 아래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과 존슨앤존슨은 1% 이상의 하락률로 첫날을 5월의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한편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분기 하락장 속에서도 약 64조 원의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죠. 버크셔가 주목한 종목 일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월요일장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런던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현재 오전 7시 기준으로 계속해서 4,90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가능성을 주목하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WTI가 전거래일 대비 0.46% 오른 배럴당 10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3%도 돌파했던 10년물 국채금리 현재는 2.977%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9원 20전 오른 1265원 1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